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군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석유화학업종 대표 애널리스트 윤재성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갓재성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뭔가 좀 이유가 좀 있습니까? 뭘잘 맞추셨던 모양이죠? 그러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면 또 이분들 또 외모로 또 이렇게 여러분 그러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또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신 우리 윤재성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석유화학업종 한번 전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석유화학 이제 끝물이다 이런 분들도 이제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말이 맞는지도 한번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재성 연구위원님과 함께 무엇부터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최근 상황 먼저 보시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피카오 논란이 나오는데 네.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이렇게 순서대로 아,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피크아웃, 그러니까 꼭지라는 거죠? 지금이 꼭지다. 네, 그런 얘기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2009년, 10년, 11년도가 저희 차화정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참 좋았을 때. 한참 좋았을 때. 네. 그 당시보다 지금이 회사들 실적도 그렇고 네. 마진도 엄청 좋습니다. 아, 그 전성기 때보다 더 당시보다도 좋아요, 훨씬 더 지금. 좋은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그럼 같고요. 가격 비쌀 만하네요.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네. 사실 PER로 3배, 5배 이렇게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3배, 5배요? 예, 3배, 5배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이저 화학 정유 이쪽이 좀 약합니까? 그렇게 PER이? 다른 최근 업종에서? 들어 좀 많이 낮아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피카오 논란이 나오는 건 결론적으로는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좋아질 수 있겠냐라는 게 피카오 논란의 핵심인 것 이보다 같고요. 더 좋을 수는 없다. 네, 그리고 수요가, 인플레이션 얘기가 최근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수요가 꺾이지 않겠냐라는 걱정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코로나 때문에 약간 밀렸던 증설들이 조금 반영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있어요. 네. 그래서 증설들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공급 물량 늘어나면서 시황이 아, 꺾이지 가격 떨어질 않겠냐. 거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 지금 벌어들인 어닝을 지속적으로 시현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어닝에 대한 서스테너빌리티에 네. 대한 걱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PER 3배, 5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대부분 그냥 퓨어한 화학 회사들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신사업들 하면서 2차 전지 사업이라든지 수소 사업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냐. 네. 이런 논란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점검을 해 네, 주신다는 하나씩 거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공급 얘기를 제가 먼저 드렸는데, 네. 공급 때문에 이제 꺾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네. 이게 2000년부터 향후 25년까지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증설 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박스 쳐놓은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 5개 박스가 전부 다 호황기였거든요. 네, 5개 박스가 다 호황기였어요. 뭐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막대는 증설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설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거 네. 대비 많은데도 불구하고 호황기가 왔다라는 거죠. 이게 화학이에요? 아니면 정유? 화학 제품. 화학 제품. 예, 에틸렌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화학 제품의 증설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설이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호황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공급을 넘어서는 수요가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호황기를 결정짓는 거는 공급적인 요인이 아니라 수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호황기가 펼쳐지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수요 얘기를 좀 드려볼 건데, 그 석유화학 수요가 어떤 로직을 통해서 늘어나는지 혹은 줄어드는지를 저희가 어떻게 보냐면, 석유화학 수요가 무엇에 의해서 예, 무엇에 증가하고, 의해 결정되느냐,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글로벌에서 팔린 석유화학 제품 다 트래킹하는 게 가장 쉽죠.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네. 모든 화학 제품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 예.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그럼 뭐 그렇겠죠. 이게 뭐 비닐봉지 이런 거를 아니면 혹은 뭐 저 뭐 생수병, 그러니까 플라스틱 PET 뭐 이런 거야 이제 수요가 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을 테니까 네. 결국 이제 휘발유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얼마나 많이 쓰느냐 이게 거의 뭐 핵심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저희가 데이터로 체크하기 너무 힘들다. 그게 힘들어요. 예, 글로벌리 네. 쓰이는 화학 제품의 수요, 네. 석유 제품의 수요를 일일이 체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어떻게 보냐면 이 석유화학 수요 증가율을 GDP의 함수로 보고요. 네. 그리고 탄성치까지도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냐면 GDP가 매년 글로벌리 3% 성장을 하면 네. 탄성치 보통 1에서 1.5% 1.5배 정도 보거든요. 네. 그러면 석유화학 수요는 3%에서 4.5% 정도 성장한다고 봐요. 그 GDP라는 건 결국 경기 성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네. 경기가 성장하면 당연히 석유화학 제품 수요는 늘어납니다. 아, 그렇게밖에 계산이 안 돼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그래서 사실 제가 일일이 수요를 파악한 게 힘들어서 예. 뭐 많이 틀리기도 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틀리기도 하는 이유가 일일이 수요 파악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공급 같은 경우는 그 증설 스케줄이 다 회사마다 나오거든요. 그런 공급 데이터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가장 틀리는 게 수요를 수요 잡기가 어렵고 틀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수요를 트래킹하는 게 GDP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탄성치인데 탄성치라는 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의 변화랑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서 2009년, 10년, 11년도에 네. 의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네. 그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네. 중국 애들이 옷을 입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팬티를 10개씩 입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무적의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안 쓰던 제품들을 쓰기 시작을 하니까 네. 그런 생활 방식의 변화가 탄성치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음식 포장을 많이 했었어요. 무슨 포장이요? 음식 포장. 음식 포장. 아, 코로나 배달 많이 때문에 해야 되니까. 음식 포장 그렇죠.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손세정제 같은 거 많이 썼고 그런 생활 방식의 변화가 석유학 수요의 탄성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네. 뭐냐면. GDP 성장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의 변화가 수요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죠. 뭐 그렇게 예, 당연한 얘기인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수요가 되게 괜찮았어요. 작년에? 예. 작년에?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이제 코로나 덕분에 석유화학 수요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정프로님이랑 같이 방송했었는데 네. 석유화학 수요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다고 뭐 다 좋아지나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네. 근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석유학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지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작년도에 석유학 수요가 되게 좋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 포장 수요라든지 일회용품 같은 거, 예, 그런 네. 것들이 수요가 좋아서 좋아졌던 거고요. 근데 그 석유화학에 당연히 그 휘발유, 경유 이것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유 제품이고요. 아, 그거는 좀 제외하고. 예, 그건 정유 제품이고. 아, 그럼 뭐 당연히 좋아질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정유 수요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겠죠. 예, 항공유 네. 수요라든지 휘발유 수요가 안 좋았으니까.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럼 옷 같은 것도 뭐 사람들이 잘 안 그렇죠. 의류도 안 입었으니까. 뭐 당연히 거기에 그렇게... 관련된 석유학 제품 수요가 안 좋았죠. 네, 네, 네. 근데 반대로 좋아졌던 제품들도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 포장 관련된 제품들이라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석유학 수요를 설명하는 두 가지 요인이 네. GDP 증가율과 네. 사람들의 행태 변화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미국 상황을 이제 5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미국 수요가 굉장히 좋은 건 아실 거예요. 미국 수요? 네. 네 미국 수요가 굉장히 좋고 컨테이너 지금 물동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적체 굉장히 심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 미국의 GDP는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의 행태가 변화하면서 석유화학 수요가 많이 늘어났던 거거든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놀이동산을 안 가는 대신에 네. 애들한테 장난감을 사주고요. 장난감 다 장난감 다 석유화학 제품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가구 같은 것도 영화관을 안 가는 대신에 가전제품 사는 거죠. 가전제품 다 석유제품 다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네. 그런 행태의 변화가 네. 작년에 미국 석유화학 수요를 좋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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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올해부터는 GDP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예. 이 GDP가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석유화학 시장의 파이가 이제 재차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네. 작년까지 좋았던 건 행태의 변화 때문이다.
아 그리고 올해는 올해부터는 GDP가 올라가면서 석유화학 수요가 늘어난다. 혹시 올해부터는 GDP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에 플러스가 되지만 네. 행태는 마이너스로 바뀌는 건 아닙니까 혹시? 작년에 그만큼 막 배달 많이 시켜 먹고 해서 수요를 좀 늘렸다면 오히려 이제 원래대로 좀 돌아가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러면 네. 그쪽 수요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이랑 네. 비슷해? 맞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좋아졌다고 네. 하니까 네. 석유학주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끝나면 그러면 네. 이제 석유학도 끝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네. 하실 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람의 행태의 변화 때문에 좋아진 거 이외에 이제 올해부터는 GDP가 올라가면서 좋아진다고 말씀드린 거고 네. 근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죠. 궁금한 거죠 다들. 네네네.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좀 우리가 추정은 할 수도 없나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6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네. 제품별로 좀 몇 개 말씀드려볼게요. PPP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PPP면 이제 폴리에틸렌, 맞습니다. 폴리프로필렌 맞습니다. 아유, 거의 뭐 이제 네. 잘하시네요. 정유학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 포장이라든지 네. 마스크 부직포가 사실 PP를 가지고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게 되면 줄겠죠. 수요가 줄겠죠. 네.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PPP라는 제품들이 여기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어디 또 화장품 용기에도 쓰이거든요. 화장품 용기? 아, 그렇죠. 화장품 또 늘어날 테니까. 그렇죠. 이건 플러스. 전선 피복에도 쓰여요. 아, 뭐 인프라 투자 올해 늘어날 거죠. 많이 하죠. 네. 건설용 파이프에도 쓰이거든요. 아, 그럼 이건 플러스네. 건축용 파이프에도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과 플러스 효과가 상존하는 거죠. 네, 요거는 그럼 제외시키겠습니다. 근데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마스크에 네. 들어가는 거와 음식 포장에 들어간 것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이런 화장품 용기라든지 전선 피복 파이프에 쓰이는 사이즈 자체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긴 하겠죠. 예. 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화학주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스판덱스 얘기를 해볼게요. 스판덱스? 스판덱스가 저희 옷 신축성 있는 옷. 아, 룰루레몬. 네, 맞습니다. 네. 레깅스에도 많이 쓰고요. 아, 레깅스 엄청 입어요. 마스크에 이어밴드도 스판덱스를 쓰거든요. 아, 이렇게 귀에 거는 거.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쓰고. 뭐 레깅스도 사실 홈트레이닝 많이 하면서 입었으니까 좀 줄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레깅스는 안 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레깅스는 안 줄 것 같아요. 아, 마스크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렇겠죠. 근데 마스크에 사용되는 스판덱스의 비중이 네. 한 20% 정도 되거든요. 아, 그렇게 많이 써요?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사실. 원래 1%밖에 안 쓰다가 20%까지 늘어난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나머지 80%는 다 의류에 쓰이는 거거든요. 최근에 나이키라든지 언더아머 쪽 얘기 들어보시면 네. 매출액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 스파디 업체들 주가 예,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신축성 좋은 네네네. 그래서 몸에 쫙 달라붙는 그렇죠. 이거를 여성분들 엄청 입고 남성분들도 네. 요즘 점점 뭐 레저 같은 거 많이 하면서 그렇죠. 이것도 좀 저는 그게 이제 트렌드의 변화, 네.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변한 거죠, 그건. 예, 네, 줄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네, 그건 안 줄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스크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뭐 그건 당연히 줄어들겠죠. 네네. 근데 마스크에서 좀 줄어도 기존의 의류 80%를 차지한 이쪽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네. 마스크가 좀 줄어도 충분히 상쇄를 하고 남죠. 그렇죠. 그러겠죠. 네. 그다음에 고무 플러스로.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또 이 위생용 장갑. 아, 네네네. 그게 많이 팔렸어요. 네. 아, 그것 좀 줄을 수 있겠네. 예, 그것도 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고무라는 게 타이어에도 들어갑니다. 아, 예. 네. 엄청 돌아다니는 만큼 타이어 무조건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시장 사이즈가 장갑 시장의 사이즈와 타이어 시장의 사이즈가 어디가 더 크다? 아, 비교 안 되게 타이어가 비교 안 크겠죠. 되게 더 크겠죠. 예. 타이어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장갑이 좀 줄어도 상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좋은 것만 골라서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지금 그래서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예, ABS 같은 경우는 가전에 쓰이는 플라스틱이거든요. ABS.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가전 제품 많이 샀으니까 올해 네. 좀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저희 GM에서 반도체 칩 부족 좀 해결돼서 공장 돌아간다는 얘기도 했고 TSMC 얘기도 했었고 네. 자동차 이제 생산 재개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ABS 같은 경우 좋아질 수 있겠죠. 아.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석유학 제품은 언택트의 사이드도 있고 네. 컨택트의 사이드도 있어요. 근데 작년에 좋았던 건 언택트 쪽이 좀 좋았기 때문에 네, 나름 네. 방어가 잘 됐던 거예요. 네, 네, 올해부터는 컨택트가 커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컨택트의 사이즈가 시장 사이즈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계산해봤을 때 플러스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그건 뭐 설득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보다 석유화학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그래서 픽아웃 하는 게 아니라 네. 높은 레벨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의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네.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일단 뭐 전 수요 자체는 늘어나는 건 전 동의합니다. 네. 충분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격 유지만 잘 되면 이익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뭐 이상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피크를 찍고 이익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던 게 밸류에이션이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 이익이 유지가 되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낮 그 회사의 회사가 기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네.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논란의 핵심은 언이 유지되느냐 아니냐 네. 이게 핵심인데 저는 언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커 논란이 있었던 구간이 7페이지를 보시면 네. 2015년부터 18년까지가 피커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네, 지금 제가 박스로 보여드리는 건데 네. 2015년부터 피커 논란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2018년까지 회사들의 어닝도 계속 늘어나고 시총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이때 피크아웃 논란의 핵심이 뭐였냐면 네. 미국의 증설이 많다라는 게 피크아웃 논란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에틸렌 중심으로 제품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네. 폴리에틸렌 같은 제품에 대해서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화학 제품이라는 게 폴리에틸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품들이 고무, 있고 고무, PC, ABS 등등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18년까지 계속 개선이 되다 보니까 모든 제품들이 다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 제가 보여드린 회사들은 한 가지 제품만 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제품을 다양하게 합니다. 뭐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대한유화, 금호석유 네. 등등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아이템들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닝이 계속 좋아졌던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시총까지도 올라갔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근데 19년은 코로나도 아닌데 왜 이렇게 훅 떨어진 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18년 3, 4월 달에 났는데요. 사실 미중 무역 분쟁 전까지도 시황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네, 네, 네. 미중 무역 분쟁 터지면서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망가졌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모든 제품들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됐던 구간이 15년부터 17년 구간이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그러한 그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 보고 잠깐 궁금한 게 네. 보니까 이제 롯데 케미칼이 굉장히 그 강자인 것 같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러니까 막대기 안에서 이게 각자 영업이익의 포션을 이렇게 표시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금호석유는 원래 되게 작았다가 네. 엄청 커졌죠. 왜 이렇게 커진 겁니까, 이거는? 그게 아까 그 의료용 장갑, 위생용 장갑? 아. 그거의 원재료라는 업체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아, 금호석유가. 네. 그럼 이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금호석유의 이런 엄청난 호황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금호석유가 타이어의 원재료도 합니다. 아 타이어? 네. 아 그럼 뭐 나쁘지 않네요. 네네. 네. 그래서 15년, 17년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총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네 개 회사의 합산 시총이 26조, 27조 정도 됩니다. 네. 네, 17년 4분기 때가 24조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 당시랑. 근데 이익의 막대를 한번 보시면 그 당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 당시보다 훨씬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시장에서 걱정하는 포인트들은 있기는 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올해 상반기에 혹시 엄청 가수요가 심하게 발생한 거 아닐까? 가수요? 네. 어떤 가수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엄청 재고를 땡겨놓은 게 아닐까? 아. 그런 우려들을 하시거든요. 네. 왜냐면 실수요가 아니라 그냥 재고 확보 그냥 가수요가 붙어가지고 시황을 좋게 만든 거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그
실질적으로 수양이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8페이지 두 개 그림 보시면 올해 상반기 내내 재고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네, 이 그러니까 결국 올해 상반기가 좋아졌던 건 네. 가수요가 아니라 실수요라는 거죠. 실수요가 견인한 호황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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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저 재고 같은 걸 많이 쌓아둬서 지금 상반기에 막 호황 맞았던 거 이것도 아니라는 그게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수요가 좋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이유는 있기는 해요. 제가 9페이지에 써놨는데 네. 자동차 생산 이슈가 사실 석유화학 쪽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도 석유화학 제품이 자동차에 엄청 들어가죠? 엄청 들어갑니다. 네. 하긴 차 안에 보면 다 뭐 맞습니다. 다 뭐 네. 플라스틱에 뭐 ABS, 폴리카보네이트 이런 제품 다 네.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 이제 재가동 소식들이 좀 들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그 트레이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화학 제품을 트레이딩하는 사람도 그렇고 네. 전방 업체들도 그렇고 사실 수요가 지금 단기적으로 저렇게 자동차 생산 이슈로 슬로우한데 단기적으로 네. 뭐 재고를 억지로 땡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황이. 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이 두 개 그림인데 이게 미국과 한국 간의 가격 제품 차이고 유럽과 한국 간의 제품 가격 차이입니다. 12년부터 데이터거든요.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어요. 네. 한국하고 미국이나 한국하고 유럽 사이의 가격이요? 네. 왜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게 두 배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가격이 1,000불이면 미국 가격이 2,000불 이런 식입니다. 아, 예를 들어 뭐 폴리에틸렌 1톤에 우리가 네, 1,000불이면 그렇죠. 미국에서 2,000불 받는다고요? 맞습니다. 왜? 우리 수출하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운송 이슈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아, 컨테이너 이거 화학 제품 P 같은 제품들은 컨테이너로 옮기거든요. 네. 컨테이너 지금 그게 없잖아요. 운송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정도로 영향을 많이 줍니까? 그게? 운송이?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가장 빨리 벗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 수요가 지금 가장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증설이 있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 증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증설도 없는데 거기다가 수요는 세게 올라오니까 엄청나게 쇼티지가 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제품뿐만 아니에요. 철강 제품도 그렇고요. 네. 목재 가격도 그렇고 모든 제품들이 다 쇼티지가 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시아에서 운송이 쉽다면 넘겨서 옮겨서 이게 균형이 맞춰질 텐데 네. 지금 운송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 유럽 쪽 가격은 굉장히 세고 아시아 가격은 약한 거예요. 단기적으로. 네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송 차질 이슈가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아시아 물량들이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네. 운송비를 감안해도 충분히 남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아시아 시황이 반등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 네. 그럼 우리한테 우리 정유화학 업체들한테는 좋은 일들이 대체로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네요. 근데 지금은 안 좋은 거죠, 이 부분이. 운송 차질 때문에 아시아 영내 구매 수요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보다 더 안 좋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운송 관련해서도 네. 지금이 거의 그렇죠. 최악의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조금씩 나아지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정프로 또 살짝 또 관심이 생기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약간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저도 한번 저 생각을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한 30초만 좀 주시고요. 그 사이에 잠시 광고 듣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 이후로 그러면 정유화학 이쪽에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윤재성 하나금융투자연구위원님과 함께 제대로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한 30초만, 40초만 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 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금융시장의 높아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구의 시나리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멈춰 정프로, 안 돼요 정프로, 제발요 정프로 뭐 등등 여러 채팅창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정프로는 뚜벅뚜벅 제가 할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께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정하면 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연구위원님과 함께 계속해서 석유화학 업종 일단 피크아웃은 아닌 것 같다. 뭐 이익 면에서 보든 수요 측면에서 보든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네. 지금이 거의 이제 최악의 상황을 그러니까 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고 수요도 역시 늘어날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운송 관련된 악재 이건 지금 현재가 거의 최악의 상황이니 맞습니다. 이보다 더 좋아진다면 당연히 이건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 네. 그럼 뭐 렛츠고 해야죠. 그래서 이제 네. 그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포인트는 네. 석유화학 업체들이 과거에도 밸류에이션이 뭐 6배, 7배 그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네. 밸류에이션이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라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긴 하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차화정 때는 사실 네. 밸류에이션이 막 15배, 20배까지 갔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중국 수요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근데 중국의 그때 자금률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럼 화학 제품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우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좋아질 때 우리가 수혜를 굉장히 받고 네. 밸류에이션이 15배, 20배까지 받았었죠. 근데 중국의 자금률이 최근에 계속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수혜를 우리가 덜 볼 수밖에 없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5배, 6배 이렇게 떨어진 거고 지금도 이제 걱정하시는 건 뭐 PR 3배, 5배가 적정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보여드릴 건 뭐냐면 10페이지에 이 차트를 보시면 네.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의 영업이익률과 미국의 탑티어 업체들이 있습니다. 비교를 한 거예요. 네. 맨 위에 있는 33% 찍고 있는 게 이번 1분기 기준이거든요. 금호석유화학이 33% 영업이익률 찍고 있고 LG화학이 19% 찍고 있습니다. LG화학의 네. 석유화학 사업부라고 보시면 네네. 되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 15%를 찍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다 미국 애들입니다. 9.8, 12%. 다우. 예, 다우케미칼 그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다우는 알죠. 그렇죠. 웨스트레이크, 리온델바젤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미국의 네노라는 화학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더 지금 영업이익률이 좋다는 거죠? 네, 근데 이 회사들은 최소한 PER로 10배 이상씩은 받고 있거든요. 우리 왜 이렇게 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잖아요. 작긴 하잖아요. 아, 수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사실은 뭐 상대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네. 너무 이익률, 이익 창출 능력에 대비해서도 아, 너무 싸요. 너무나 싸다라는 거고요. 네. 이건 못 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갈 게 있겠냐. 네. 세 배는 못 참지. 예. 그런 부분인데 네. 그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 우리나라 주요 화학 업체들의 순차익금 추이예요. 순차입금? 순차입금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순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네. 지금 올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의 순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찍힐 것 같아요. 1조 가량 찍힐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시황이 조금만 유지가 되면 거의 2조까지도 내후년도에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부채 비율은 30% 뭐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재무 상태가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 상태도 너무 좋아? 예. 현금이 막 막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밸류에이션도 싸고 그리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채 비율도 낮은데 이게 너무 심한 좋고, 디스카운트라는 건데 잘 팔리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회사들의 노력이 필요하긴 해요. 네. 신사업이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예, 현금이 워낙 쌓이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아마 올해나 내년도에는 이 쌓이는 현금을 가지고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이 배당을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못 사죠? 산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실까요? 7시에는 거래는 안 되죠. 아, 네. 장외 거래 다 끝났죠, 이것도. 네. 아, 이거 못 참는데 나 주말에 이거 어떡하나.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도 사실은 네.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 업체들의 배당 성향이. 아, 그게 그래요? 디스카운트 요인일 수도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배당 안 줘요? 그러니까 대만 업체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50% 정도 되거든요. 예? 미국 업체들은 분기 배당을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은 뭐 배당 성향이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더 줘야지. 사실은 이런 포인트는 뭐 회사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회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배당을 많이 늘려 배당 성향을 그럼요. 높여야 되긴 합니다. 아니, 주주 친화적으로 가야죠. 네. 그래야지 밸류에이션 올라갈 것 같고요. 아이, 바보 같아.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회사가 좀 저희 주주분들도 그렇고요. 네. 많이 요구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구 제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금이 엄청 쌓이니까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신사업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화학 업체들이 배터리 소재라든지 수소 관련해서 연관성이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럼 다 화학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1조 2조 되는 현금을 가지고 M&A를 네.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소재 업체 중에서 재무 상태가 어려운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업체들 이렇게 1조씩 2조씩 쌓이면 그거 돈 주고 사면 되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쌓이는 현금이 사실은 아, 그걸 준비하고 있을 수도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화학회사들이 이 2차전지 소재라든지 수소 사업들을 네. 엄청 열심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M&A 딜들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제로 뭐 최근에는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수소 사업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고 GS그룹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소재 쪽을 눈독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네. 뭐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만 가지고는 사실은 네. 중장기적으로 살아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지금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신사업들을 계속 펼쳐야 되는데 사실 지금 벌어들인 돈이 엄청나게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캐시카우가 안 되는 사업, 그러니까 신사업들은 지금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네네. 재무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사실. 아, 그건 괜찮아요. 예. 네. 근데 이 회사들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고 네. 향후에 이 돈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펼쳐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이번 리포트 제목이 아, 섣부른 피크아웃 주장을 경계하는 이유 이랬군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닝이 올해 그렇게 빠질 것 같지도 않고 네. 이 돈을 가지고 신사업들을 펼쳐 나가면 네. 지금 PER 3배 5배인데 지금 시장 우리나라 코스피 PER이 10배가 넘잖아요. 신사업 붙여 나가고 배당 많이 하면 네. 사실 PER 5배, 3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 10배 가야지. 네, 10배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 적어도 더블 이상 날 수 있죠. 아, 이거 이 저 리포트 제목을 조금 센세이션하게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저 무겁게 갈 필요가 없어요. 섣부른 피크아웃 주장을 경계하는 이유 이런 거 말고 정유화학 피크아웃 물음표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ERI라든지 그렇게 이제 딱 심플하게 가는 거죠. 아, 에라이 이러면서 이제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네. 조금 이제 이런 건 자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학 쪽은 사실 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석유학 업체가 과거 한 20년 전에 일본 석유학 업체들 모델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어떻게 했는데요? 네, 일본이 아시겠지만 9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수 수요가 별로 좋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 석유화학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내수가 안 좋으니까 설비를 못 늘리는 거예요. 내수가 안 좋은데 설비를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뭘 했냐면 네. 그 당시에 소니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컸던 구간이었으니까 그때 소니 같은 업체들한테 IT 소재를 납품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IT 소재? R&D 개발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화학이 아니라 IT 소재를 개발을 해서 아. 납품을 하면서 커 나갔던 거거든요. 아, 변신을 지금, 했구나. 변신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화학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을 당연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수소 사업 글로벌 강국이죠. 네. 배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니도 옛날에는 IT 업체에선 최고였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화학 업체도 배터리라든지 네. 수소 사업 뭐 글로벌이 잘하는 회사들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같이 공생을 상생을 하면서 네. R&D 개발하면서 커 나가면 사실 밸류에이션도 올라갈 수 있고 회사의 체질도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이건 뭐 그냥 제가 또 같은 업종에 계신 우리 또 윤재성 위원님한테 또 아이디어 하나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네. 아, 이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5G 이게 이제 점점 가상현실 VR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발전하면서 저는 이 석유화학 업종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쨌든 눈으로 보면서 이제 그 안에 빠져서 뭔가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느낄 때 손의 촉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온몸에 있는 수트라든지 이거 다 석유화학 제품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집에다 이제 막 하나씩 갖다 놓을 어떤 뭐 장치 같은 것들에 다 이게 들어갈 실리콘 같은 거 막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죠?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에 재생 플라스틱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 정유 업체들이 네. 엄청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플라스틱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네네네. 거기서 이제 재생 플라스틱 연구 개발해서 계속 업적을 쌓아가면 네. 여기서도 성장 동력이 나오는 거죠. 아. 네. 그냥 석유화학 시장이 네. 단기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으로는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10년, 20년, 30년, 100년까지도 가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년은 뭐 괜찮고요. 저는 일단 아니, 왜냐하면 석유화학 제품이 없으면 네. 저희가 생활이 안 되죠. 아, 그건 안 돼. 네. 네. 이건 안 됩니다. 아, 좋습니다. 딱 네.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석유화학 업체들 가운데 뭐 골라달란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네네네. 어떤 기준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고르면 선택을 하면 더 좋을지 그 기준 선택의 기준? 네네.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최근에 일단 뭐 가격 많이 떨어진 회사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저는 네.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냐면 지금 가장 안 좋았던 쪽이 의류 쪽이 가장 안 좋았었잖아요. 의류? 의류 수요가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네. 실제로 최근에 좋아지는 게 보이고 네. 당연히 휘발유 수요라든지 항공유 수요가 안 좋았으니까 네. 정유 업체들이 안 좋았단 말이죠. 네네네네. 그리고 자동차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타이어가 안 팔렸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분명히 좋아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업체들을 골라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룰루레몬 말씀하시면 레깅스 트렌드 안 꺾일 것 같다. 레깅스 무조건이죠. 네. 그렇고 의류 수요까지도 올라온다. 네. 라고 하면 그러면 언택트 관련 제품도 좋고 컨택트 관련 제품도 좋아지니까 네. 아마 그런 업체들이 이익 레버리지가 더 크게 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이디어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 레깅스도 네. 아 이건 진짜 정프로 아니면 나오기 힘든 얘기인데 실리콘 뽕 달린 레깅스가 아시아 시장 석권할 겁니다. 제가 2년 안에 실리콘 뽕 달린 그러니까 힙 부분이 이렇게 좀 부풀어 보이는 아. 그런 레깅스. 아 이게 저는 2년 안에 이 시장으로 완전히 갑니다. 이게 이게 진짜 정프로 아니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 제가 그 스판덱스 하는 회사한테 얘기 좀 네, 스판덱스에 플러스 그런 실리콘 뽕이 달려 있어야 돼요. 네. 네 그게 아 진짜 이건 예언. 이건 우리나라에 실리콘 하는 회사도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글로벌 3위 업체가 있습니다. 아 그런 거는 네. 일단 협업이 잘 되는 이런 데가 어마어마한 이제 네. 이제 왜냐하면 오는 이 레깅스는 기능성은 이제 당연히 이제 올라오는 건 많이 올라왔고요. 기능성 플러스 심미성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디자인 색깔 이런 걸로 심미성을 했다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운동을 해서 이걸 했어야 됐다면 이제는 그런 노력을 드리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좀 덜 드리고도 충분히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 레깅스가 나온다. 이건 안 살 수가 없죠. 그러겠네요. 예. 네. 아이디어를 회사한테 제가 말씀 한번 드려요. 무조건입니다 이거. 네. 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아, 역시. 네. 그래서 대화가 잘 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는 그런 네. 거, 안 좋았던 것들 앞으로 좋아질 게 뻔한 것들. 뭐 의류라든지 타이어. 네. 정유 이런 쪽은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위생용 장갑이 올해도 내년에도 잘 팔릴 것 같다. 네. 그럼 이제 그거 하는 업체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종목들은 제가 다 보고서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보고서는 저희가 제 자료실에도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저는 재밌었는데 우리 윤재성 연구위원님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오신 보람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화학 업종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아 저는 뭐 됐습니다. 뽕 레깅스랑 그거 잘 한번 생각하시면 2년 후 이 방송은 이제 2년 후 성지가 돼 있을 겁니다. 와 정프로 예언이 그대로
아시아 시장, 특히 일본, 한국, 중국 이쪽에는 무조건입니다, 제가. 왜냐면 이게 사실 운동한다고 이게 잘 되질 않거든요. 그렇죠. 뭐 일리는 운동한다고 그렇게 쉐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방법은 두 개거든요. 하나는 사진 조작을 하든지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만든 그런 아이디어 제품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후자죠. 컨텐츠가 늘어나면서 일단 저는 뭐 이렇게 오늘 방송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다 주신 거죠? 네네. 네, 아니, 뭐 정유 얘기를 좀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정유 어떻게 뭐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만 할까요? 네.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 이게 미국 정제설비 추이인데요. 미국에서 정제설비가 폐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이 아마 꽤 많은 정제설비가 없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좀 어둡다 보니까 폐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미국은 오래된 설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폐쇄가, 그러니까 이제 좀비 설비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오래된 설비들이 이제 폐쇄가 팬데믹 때문에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수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미국의 국내선 항공은 이미 팬데믹 70%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어. 사우디에서는 최근에 항공유 엄청 사재기 한다는 얘기들도 들립니다. 네네. 예,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러면 설비는 줄어드는데 수요는 아마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정유사의 마진이 좋아지기 시작할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향후 뭐 1, 2년 안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석유 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거는 향후 10년, 20년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는 힘들 거고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 뭐 이런 영향 맞습니다. 전기차가 네. 모든 걸 다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 네. 향후 한 몇 년 안에는 1, 2년 안에는 이 정유화학 정유 쪽 시황이 좋아질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유 네. 업체들도 보셔야 되고요. SOIL 같은 경우는 저기 아람코가 또 뒤에 있죠. 사실 최대 주주가 아람코거든요. 네네네. 아람코가 최근에 수소 사업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적어도 저는 경기가 꺾이지 않는 한 네. 언제가 꺾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기가 꺾이지 않는다면 석유화학이랑 정유 업체들은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정유 업종 정유 쪽 카테고리에 어떤 그 흐렸던 날씨가 맑아지는 기분이 좀 듭니다. 명쾌한 저의 뷰가 섰습니다. 명쾌한 저의 시나리오 역시도 완성이 됐고요. 중간중간 비었던 그 구멍들도 다 오늘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정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저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 혹시 저 따라서 막 들어오지 마시고. 자, 오늘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연구위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윤재성 연구위원님 역시 그 하나TV에서 자주 나오고 계시죠? 네네네. 네, 거기에서는 굉장히 우리 3프로TV보다 더 멋지게 나온다는 거기 뭐 분장사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렇진 않나요? 마스크 쓰고 합니다. 아, 마스크 쓰고 하세요? 네네. 아, 근데 모르게 거기서 훨씬 더 멋있다는 얘기가 좀 있으셔갖고 하여튼 가리는 게 낫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자, 우리 윤재성 네. 연구위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하나TV도 많이 들어가서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찐 정유화학 전문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